네, 수요일 코너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순서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사진을 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급하게 마무리를 했죠. 오늘 그 사진부터 이어서 다시 볼까요? 네, 네. 우선 사진 먼저 보시죠. 네. 예, 이 사진은 뭐 이전에 조촌을 이야기할 때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 것은 이곳 바당 이름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서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조촌포구 안쪽에 있는 이곳 이름이 제주자리라고 합니다. 제주자리 무슨 별자리 이름 같아요. 바다 이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아니라 제주바당 이름 중에 무슨 무슨 자리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영 한계포구 이야기하면서 서울 뱃자리, 종선자리라는 바당 이름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예, 마찬가지로 이곳 또 제주 자리라고 하는데 왜 제주 자리인가 하면 바로 제주배만 정박하는 곳이라고 해서 제주 자리라고 한다는데요. 제주배만 정박한다. 예. 그럼 다른 지역 배는 못 세운다는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곳 조촌포구가 큰 포구인데 포구 안쪽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는 포구 가운데 정박하고 거기서 작은 제주배를 타고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곳 포구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예, 자료 사진인데요. 사진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바다의 바위들이고요. 바로 조천리 개난계인데요. 16세기 조선 왕조 때 나온 책 그 이증의 남사일록에서 이곳 조촌포구를 말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제주도는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모두 어지러운 돌이 포구에 높이 솟아 있어서 배를 붙일 수 없으나 이 조촌포구는 뱃길이 편안하고 순탄해서 또 어지러운 돌들이 포구를 둥그렇게 에워싸서 배를 감추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개난계는 평탄하고 이후에도 그 육지부 지역과 왕래하는 큰 배도 메워두던 포구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반면에 제주 자리 위치는 보시는 대로 안쪽 깊숙이 들어와서 배를 숨기는 곳으로 적합했고 여기가 또 제주 바다만을 오가는 작은 배들을 메워두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건 예전 사진이잖아요. 예, 예. 제주 자리에 요즘은 또 어떨지도 궁금해요. 예, 최근 자료 사진도 뭐 가져왔는데요. 보시죠. 네. 두 사진 비교해 보시면 제주 자리라고 표시한 부분이 지금 오른쪽 사진에는 콘크리트 항만이 되었고요. 그곳에 다리까지 놓아서 제주배가 그 안 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죠. 네. 요즘 배들이 커지고 제주자리 같은 작은 폭우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인지 큰 배가 정박하기 좋게 시설을 이제 방파제 시설을 했는데 앞에 보신 아버지 사진 따라하기를 해봤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제주자리 인근 폭우가 좀 깔끔하게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예. 주위 풍경은 조금 달라졌지만 폭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른쪽 지금 사진 보시면 제주자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가 보이실 건데요. 네. 그래서 처음 이곳에 갔을 때는 다른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리 보이는 그 원당봉 모습이 왼쪽 오른쪽 사진에 똑같이 있죠. 네. 저걸 맞춰서 같은 곳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오른쪽 사진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작은 모터배가 묶여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왼쪽 사진에 옛날 배가 묶여있는 곳과 지금 같은 위치인 거죠? 예. 그것이 제주자리라고 했는데요. 이 이름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같은 장소 찾았다 하고 사진 찍고 휙 가버렸을 텐데요. 이곳 이름이 제주자리이고 이곳이 제주배들이 정박해서 그렇게 부른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지금 사진에 저 모터배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네. 예, 옛날 제주배들이 정박했던 이곳 제주자리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모터배가 같은 곳에 정박하고 있다. 이걸 보면 제주자리는 말뜻에 담긴 포구 기능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제주자리의 지명 뜻을 내가 알게 되니까 지금으로서 새롭게 보이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제주 공부를 하면 또 제주가 새롭게 보인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덕분에 저희도 저 제주자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영일 작가님께서도 혹시 여기 지명의 뜻을 알고 이 사진을 남기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지는 답을 듣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진만 남기신 게 아닙니다.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예, 어떤가요? 사진이 왼쪽에서부터 동영상처럼 연결되지 않나요? 오, 그러니까 점점 돛을 펴는 모습인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풍선, 그러니까 예, 이 풍력으로만 가는 돛담배에 돛을 세우는 툭툭 그 모습을 툭툭 이어서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왼쪽부터 한 컷씩 보면 어부삼촌이 배 옆으로 가서 뭔가 잡는 동작도 보이고요. 다음은 돛대 기둥을 들어서 바닥에 꽂는 동작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돛을 들고 맨 오른쪽에 드디어 돛을 달고 펼치셨네요. 이렇게 해서 추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제주여서 이 돛이 그러니까 풍선, 바람으로 네. 가는 배. 와, 네.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예, 1970년대만 해도 제주에서 풍선으로 배가 많았다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놓으셔서 제주배에 돛 따는 과정을 방송에서도 소개할 수 있었네요. 아, 아버지. 야, 이 사진들이 영 방송 탈 줄 알았수가. 나가 방송에 소개임 수다. 아, 이 연속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도 그냥 무심코 당연하게 보이거나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을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더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재미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록이 되겠죠. 네, 덕분에 또 저희는 이렇게 방송으로 돛담배를 사진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네, 요 몇 주 동안 이렇게 폭우 이야기 전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함께 전해주실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예, 제가 일하는 저 큰바다형 갤러리에서 1960년대, 70년대 제주 폭우 사진 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에 좀 소개도 하기도 했는데 이 폭우 전시 소식을 알리는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와,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으로 본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예. 이제 바로 내일부터 큰바다영에서 전시가 되는군요. 네. 두 달 동안 이제 앞으로 두 달 동안 고영일 제주 폭우 사진을 전시하는데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주 폭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폭우가 화산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포스터 글을 보시면 바다로 나가는 길목인 폭우는 화산섬 제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 조건이었다. 그래서 이 폭우에 얽힌 삶이야말로 제주 사람들이 역사이고 문화, 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주 폭우 사진을 많이 남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화산섬인 제주에서 폭우가 다른 세상과 연결된 통로였다는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런 폭우 사진 전시를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제주섬에서 폭우가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는 수요일만 휴관하고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송과 좀 전시 같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이미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 전시에 맞춰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벤트 소개해 주세요. 예. 소문이 벌써 났군요. 이번에 전시에 맞춰서 특별히 제주 공부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통 전시하면 오프닝으로 파티도 하고 공연도 많이 하는데 큰바다형 전시를 오프닝의 이벤트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색다르게요. 전시 오픈 이벤트를 공부하는 시간을 이름하여 큰바다형 제주 공부입니다. 그것도 보실까요? 네. 제주 폭우 연구라는 책을 쓰신 고강민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 3회 답사 1회에서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제주 바다에서 폭우가 어떤 만들어지고 어떤 데 살아왔는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네. 공부 나가고 이틀 만에 수강연이 차서 더 신청은 어렵지만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 큰바다형에서 제주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그 고광민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시회 내일부터 된다고 네네, 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또 새로운 사진으로 함께 만나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